안녕하세요，各位大家好，我们是千韵Gallery，然后这一次是第一次来台湾参展，然后我们现在想要介绍的是韩国国宝级的插画家、残山艺术家。为什么会叫国宝级的艺术家？是因为他在韩国一开始是以 concept art 艺术家出身，然后他接的领域非常的广泛，不只是在电玩，或者是广告。 还有一些动画，然后更是大家所知道的韩剧最知名的就是金秀贤出演的是《精神病没有关系》，然后大家都知道那里面的绘本的主角，然后就是这个小女孩。然后我们不只是在这个韩剧，她甚至是在男朋友，还有在今年 Netflix 上映的《魔幻之音》也会有这个艺术家的短片。那这个艺术家。 他的魅力呢，他的创作的重点是在于一些具有神秘感，而且他画的少女都是属于静态，不是动态的，然后通常是在描述这个少女的思念呢，还是一些依依不舍啊，在通常是静态的一些情绪在里面。然后再来想要介绍第二位艺术家就是 红斯汀艺术家，然后这一位呢，他是在讲，我们可以看到很讨喜的一些女人，但是大家会不会很好奇，他这个头上的这个包袱很大？他是在讲我们以前韩国就是韩国的女人，就是头做的很大，那象征着我们追求的一个欲望或者是我们的一个地位的一个身份。那艺术家觉得说，不管以前或者是现在，我们的人 都在追求一个欲望，但欲望不见得是不好的。对，它是为了让我们人类可以变成更好的动力。那除了它的画作里面通常会有个女人之外，我们都会看到很多的气球，然后还有杰普库斯的狗狗气球狗狗，然后还有 Chanel 这些名牌包，都是代表可以我们人想要一直追求步步高升的这样的欲望。然后它是以美好的方向去呈现。然后我们还可以看到另外一位艺术家是兔子艺术家，对他的作品，他叫 Imsurgi， 他的作品也有在韩国，就是这次最大的 Kia 福展里面也有展出。 也是蛮受到注目的一个新锐艺术家。然后我们重量级的残山艺术家呢，相信大家对他会非常的好奇，所以我们等一下就会跟残山做一个现场连线。 안녕하세요, 작가님. 잘 지내셨나요? 와, 드디어 저희 잠산 작가님이 대만에도 진출하셨네요. 2022년에. 그러니까 몸을 안 갔어도 그림만 가도 뭐 진출이죠. 네, 그러면 코로나 끝나고 대만에 오시는 것도 팬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. 네. 알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대만 미체 메디아에서 또 작가님을 인터뷰를 하고 싶은데 6개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. 네, 첫 번째는 작품 속에 캐릭터가 왜 소년인지, 왜냐면 거기 드라마에서도 남자도 나왔잖아요. 그 좀비 아이. 그러면, 그렇죠. 예, 이 여자아이가 혹시 작가님의 또 다른 자신인가요? 뭐, 당연히 예상 되시겠지만, 네. 그럴 수밖에 없죠. 제 네. 감정 안에 있는 어떤 감정들이 나오는데, 네. 감정들이나 느낌을 표현하다 보면, 네. 소녀로 그게 표현이 되더라고요. 아. 그래서 아, 저도 좀 어색한데. 네. 아 이거 내가 그렸나? 네.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. 네.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면 작가님의 감정이 좀 약간 좀 감성적이고 좀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이 또 있다는 그런 얘기죠. 그렇죠. 외모와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. 아 세심하고. 아 그렇군요. 그래서 여자아이로 표현했네요. 감정이 있으면 네. 감정이 있잖아요. 네. 누구나. 근데 네. 그 중에 이 소녀로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기다림? 내지는 아 그러네요. 그리움? 네. 뭐 내지는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말했지만 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. 제가. 네 맞습니다. 그러니까
여행이죠. 이 소녀의 여행인데 네. 제 그리는 그림 안에는 판타지 공간을 가기도 하고 뭐 그냥 여행 그리는 이유가 그 감정이 네. 저와 똑같은 성격의 누군가가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공간을 가서 느끼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들을 그 안에서 녹여내고 싶어요. 그림은 판타지이지만 네. 제가 느끼는 현실의 감정들이라는 것을 판타지로 바꿔서 제 감정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창작에 대한 방향 그리고 자기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인가요? 앞으로 계획은 네. 지금 그리는 이 소녀가 점점 더 세계관이라고 해야 될까요? 컨셉이라고 해야 될까요? 소녀에 대한 여행, 판타지 여행, 네. 그런 판타지 공간들이 네. 좀 늘어나다가 아. 제가 생각하는 제 책을 옛날에 화보집이 요번에 나왔는데 네. 이 아트북 화보집 안에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한 20년 전부터 그렸던 되게 판타지 세계들이 있어요. 아, 네. 네, 이 판타지 세계들과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이 파인아트 소녀가 나오는 판타지 공간들이 합쳐지게 될 거예요. 몇 년 동안 앞으로 5년 안에 아니면 내년부터라도 이제 개인전을 통해서 이 판타지들이 섞여서 몇 년 안에는 더 진짜 큰 세계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그러면 마지막 질문은 최근에 안나수 그 드라마 넷플릭스 안나라 네 안나라 수만하나 여기도 작가님 창작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부분은 그 앞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이죠? 네. 앞에 인트로 애니메이션인데 네. 아까 수마나라도 넷플릭스에 이제 올라갔었죠. 네. 그거 만드신 감독님이 이태원 클래스 감독님이 그 드라마 하셨던 네. 그분 만드신 건데 네. 그분이 연락이 오셔서 이제 그 초반 인트로 많이는 안 돼요. 이번에는 원래 계획이 아마 없었다가 제 그림 보고 너무 마음에 드셔서 초반에 이제 한 20초 분량 네. 그 인트로 부분에 들어가게 됐고 형님이 또 제 그림을 또 마음에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. 구매를 아마 사무실에 하나를 하고 싶다 하셔서 연락이 된 거라 네. 와 작가님 감사합니다. 이렇게 시간도 내주셔서 바쁘실 텐데 그리고 특별히 저희를 위해서 일찍 일어나셨네요. 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집에 못 갔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집이 너무 멀어서. 그러면 또 연락하겠습니다. 작가님. 네. 들어가세요. 네. 네 그러면 시에시에 따자 빠이빠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대만 팬들한테. 네. 뭐라고요? 시에시에 따자. 그러니까 여러분. 시에시에 따자. 네. 시에시에 따자. 再见. 시에시에 따자. 再见. 再见. 再见.